이렇게 뭐 우리처럼 이렇게 정해요.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서로 뭐 동물 흉내를 내면서 놀다가 요즘에는 무슨 또 무슨 드라마 대사를 또 이렇게 하면서 드라마 대사. 네. 그래가지고 동생이 그걸 호응을 안 했으면 막 지어받기도 하고. 어, 오빠가 뭐 어떤 대사를 적어줬어요? 최태준 형이 109라는 그 웹드라마를. 태준이 거? 네. 네, 제가 웹드라마를 얼마 전에 하나 찍은 게 있는데요. 무슨 역할이에요? 109? 네, 미래에서 온 로봇이에요, 제가. 아들이 그거 어떻게 써줬어요? 최태준 형 영상을요, 네. 얘한테 보고 익히라예요. 보고 익히라 그랬는데. 최태준 형 역할을 제가 하고요. 정채연 누나 역할을 하는데요. 근데 인형들은 뭐예요, 그럼? 인형은? 인형들은 주변 인물? 네. 드라마 대사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? 고민이 하나 더 늘었네. 그 109라는 걸 보면서요. 네. 배우라는 꿈을 갖게 됐거든요. 아, 배우의 꿈을? 네네. 와, 갑자기 뭐야? 아니, 야, 이게. 아유, 감사합니다. 야, 야. 갑자기. 너 스토리가 너무 확장돼, 지금. 이게. 어떤 대사 한번 해봐요. 그 최태준 형이 했던 거. 마지막에 최태준 형이 그 악당들한테 잡혀가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. 그럼 나도 데려가. 백구만은 죽어도 못 보내. 주인님. 주인님 지금 저랑 같이 가시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. 뭐, 그래. 그래갖고 대사가 뭐예요? 주인님은 지금 저랑 함께 가시면 할 일이 없습니다. 제가 도와드릴 일이 없습니다. 탈출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. 좀 감정을 가지면 안 돼요? 네? 네. 지금 로봇이라 그런 거예요? 아, 로봇이라 그런가 보다. 네. 로봇이구나. 로봇이라 그렇게 한 거예요? 감정 좀 가져볼까요? 네, 감정 좀 가져. 그럼. 네, 네. 그럼 배우가 되려면 감정이 딱. 레디, 액션! 주인님. 지금 주인님이 함께 저랑 가시면 도와드릴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. 제가 꼭 탈출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. 아까랑 똑같은 것 같은데요? 네, 달라요. 달라요? 네. 근데 왜 동생이랑 인형을 갖고 해요? 그냥 혼자 하면 되지. 동생이 하기 싫다 그러는데 테이프까지 붙여놓고. 책장으로 막아놓고. 아니, 그거는요. 동생이 놀다가 갑자기 막 숙제를 한다는 거예요. 사은도 갑자기 놀다가 그냥 가버리면 짜증나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저 순간 짜증나서 그런 거예요. 근데 넌 잘 모르겠지만 지금 동생이 굉장히 지친 얼굴이에요. 너랑 있으면서 너무 지친 것 같아, 지금. 그런 일이 너무 많아. 어머니는 아드님이 이렇게 딸 문 막 테이프로 붙여놓고 책장으로 막아놓는 거 알고 계셨어요? 아, 나중에 얘기 듣고 알았어요. 진짜 이렇게 놀다 보면 애가 막 지쳐가지고 딸이. 지금도 지쳐있어요. 아니, 진짜 어제는 막 쌍꺼풀 흘렸어요. 덩어리를 막 나오는 거예요, 진짜. 밤을. 인형으로 해야 되나? 네, 잠을 못 잤어요.